안녕하십니까. EBS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쯤 되면 세종시 학교들, 학생들의 모습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똑똑한 교육으로 앞서 나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실은 다른 곳과 조금 다릅니다. 유리 대결을 위해 실과실에 모인 학생들. 실습에 앞서 특별한 선생님과 함께 이론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울산에 그 선생님, 한식을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화상통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흡기 같은 음식에는, 발음식에는 상합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아 궁금하시다면 질문해주세요. 네, 전을 만들 때 더 잘 굽거나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더 팁을 듣는 거니까 더 좋은 음식이나 그런 거를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화상통화로 하기 때문에 또 생동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가 교실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스마트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그런 흥미나 그런 관심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은 정말 좋아요. 또한 세종시는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르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름다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학교에서까지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요. 5학년 학생들이 제 몸집만한 통기타를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좋고요. 또 친구들이랑 다른 거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인문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가는데요. 팬플룻이라고 하는 악기. 다른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다른 악기를 가르쳐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는 성장 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학년별로 다른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는 자랑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다른 건 다 많이 만족을 하는데 그런 문화시설, 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어머님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그거를 학교에서 좀 아이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또 그런 점도 있어요.